첫번째를 받았어요. 먼저 벌써 이제 6개월 지난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없어요. 결혼에 대해서 약속은 같이 한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이름 석자? 내가 볼때 그게 다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뭔가가 마음이 바쁘다. 본인한테 한 가지 한 가지 단도리를 시켜주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마음이 바빠서 방울부터 잡네. 맞아. 제가 좀 조급한 것 같아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성함이요? 잠시만 청할게요. 씨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예요. 뭐든지 시와 때가 있어요. 혹시 사주는 정해져 있는 나의 어떤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해야 되는 홍기, 그 다음에 본인이 아이를 만나는 때, 본인한테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뒤를 돌아보면 사람 때문에 본인이 항상 힘들었던 걸 기억할 거예요. 근데 맞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야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멈춰야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결론을 앞에 두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걸 자꾸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부모님으로부터 네. 빨리 독립하기 위해서 본인 결혼을 서둘러선 절대 안 돼요. 사실 그 시기는 한번 지나긴 했어요. 한번 꾹 참고 계속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미혼인데 결혼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오게 됐는데 결혼할 남자는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같이 옆에 있는 친구가 인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씨한테는 지금 아직 혼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 저한테요? 아직 4년, 5년의 세월은 더 있어야 해요. 씨는 결혼이 늦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결혼에 운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결혼을 하면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해야 돼요. 아니 제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같이 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씨가 바쁘게 보채면서 끌고 가요. 근데 지금 씨는 답답한 게 그걸 거예요 아마. 내 맘처럼 안 따라와 주는 것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은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먼저 이제 저는 결혼을 이제 하나보다 생각을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올 초에 또 새해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6개월 지난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없어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식 어떻게 할 건지 상견례 언제 할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는 거 아닌가. 참 예쁜 사람인데 남자친구 이름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남자분은 본인하고에 대한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있지 않아요. 네? 남자친구에 대해서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이름 석자? 내가 볼 때 그게 다일 것 같은데. 저는 형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개인사를 깊게 얘기 나눈 적이 없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그 생각 전혀 안 해봤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이분은 본인에 대한 어떤 것도 네. 열려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게 저희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막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집안 일이나 이런 것도 알아서 좀 야무지게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가정적이고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라고 제가 항상 느꼈었거든요. 이분 사주로 봤었을 땐 가정이 편안하지 않아요. 부모가 한쪽 부모만 있어야 되는 분이고 힘들게 본인이 살아왔던 세월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이 사람이 뭔가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2, 3년 상간의 삼재 때문에 금전에 대한 풍파가 이미 이 사람한테 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친구는 처음부터 본인을 속이거나 본인한테 거짓으로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본인하고 출발이나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분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럼 왜 저한테 프로포즈를?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특별히 우리 빨리 결혼하자 제가 먼저 이런 것도 아니었고 남자친구가 먼저 갑자기 이벤트를 해줬던 건데 그 이후로 말이 없는 걸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좀 갑자기 그나마 있었던 돈도 다 날리거나 아니 뭐 제가 모르고 있던 뭐 빚이 있거나 결혼 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좀 자꾸 늦어지는 게 무슨 일이 생긴가 저는 사실 걱정되는 씨는 알아들 게 있어요. 이 친구는 본인이 어떤 스텝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주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툭툭 던지는 이 사람의 말투 스타일이 있어요. 네네. 너는 지금 어느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을 거예요. 아, 예, 좀 오픈한 편이에요. 안전장치라는 게 필요했겠지. 거짓으로 뭔가 포장된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준비한다고 들어서 자세하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던 건데 혹시 성격 다운데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함께 지내는 부분들이 더 편안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선 결혼은 그냥 안주하고 싶었던 거죠. 이 상황에 처음에 시작은 그러하지 않았겠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젠 늦었어요. 필요한 거 모든 것들 다 제 돈으로 다 하고 먹여 입혀주고 다 했는데 그래도 불만이 없었던 거는 어차피 우리가 결혼을 할 거니까 맞아요. 이 친구가 모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는 걸까요? 이 사람 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안 보여요. 본인한테 결혼 옮겨 들어와 있지 않은 이 상황에 이분하고의 함께 가는 건 어떡해. 어떻게가 아니지. 너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짚을 수 있으니. 감사해요. 이 친구 머릿속에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의 울타리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를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박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는 것처럼 살고 결혼만 하는 건데 그게 왜 싫은지 정말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정말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개인주의의 성향에 누구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 인연을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그들은 해. 연애는 그냥 만나다 싫으면 헤어지면 끝이야. 근데 결혼 헤어지면 복잡하잖아. 그런 것 자체가 싫은 거야.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은 거지.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 이 친구의 마음은 이렇다는 걸 제가 느끼고 본인한테 일러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검증을 할 때예요. 하나하나를 짚어보세요. 인생은 갔다가 잘못되면 다시 왔다 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직 막 꺼내놓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씨가 꺼내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될 거예요. 네. 뭔가를 설득하기 위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